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청 뉴스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매년 만명 이상의 치매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강남구 보건소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치매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미 기자입니다. 올해 85살인 이선자 할머니. 집안에서 같은 물건을 계속해 찾고 했던 말을 반복하는 횟수가 늘어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먼저 스크린 검사가 시작됩니다. 화면에 나타난 사물의 이름을 대거나 화면에서 보여지는 행동을 답하는 것. 일반인들은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지만 치매 증상이 있는 경우 사물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어 방향성 검사가 이뤄집니다. 상대가 드는 손에 따라 손을 들어 올려야 하나 이 할머니는 계속 다른 방향의 손을 들어 보입니다. 감각과 지각 기능을 조절하는 두정엽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2라고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3이라고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작은 착각이 나서 경미한 이 혼탁 증상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주 시청해.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요즘 기술로는 이제 아마 조금 이제 정밀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투약을 시작하시면서는 안 쓰고 계신 것보다 훨씬 더 나실 것 같아요. 생활하시거나 힘도 들고. 스크린 검사나 방향성 검사는 MRI 같은 정밀 검사에 들어가기 전 먼저 체크하는 테스트. 이와 함께 대화를 통해 기억력과 시간에 대한 개념인 진압력, 문제 해결 능력 등 6가지 항목에 거쳐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강남구 보건소가 마련한 치매 상담은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매달 홀수주 금요일에 실시합니다. 상담 결과 치매라고 판단된 경우 가까운 치매 검진 의료기관을 연결시켜주고 배배 증상이 있는 어르신에게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팔찌가 제공됩니다. 우리 암 조기 검진처럼 나중에 악화된 다음에 발생해서 그 증상에서 그 경제적이나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초기에 조기에 발견해서 증상을 완화시키고 또 치료를 함으로써 가족들이나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치매 환자. 이제는 자치단체가 나서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강남구청 뉴스 구미입니다. 강남구는 대치유수지 테마체육공원 조성 시공사로 가칭 대치공원 운영 주식회사를 선정하고 25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치공원 운영 주식회사는 서희건설을 주관사로 거성토건과 유호산업개발이 시공을 맡고 두잉 CNS가 운영을 맡을 예정입니다. 대치유수지 테마체육공원은 대치동 일대 유수지 16,300평을 체육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강남구는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BTL 방식을 도입해 사업을 시행합니다. 2007년 6월 말 준공 예정인 체육공원에는 인조잔디 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등 10여 개의 종합체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김상돈 강남구청장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대치유수지가 주민의 건강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테마체육공원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점짜리 부모님일까요? 강남구 대치도서관에서는 나는 몇 점짜리 부모일까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이곳은 강남구 대치도서관 문화교양관. 주부 30여 명이 한 손엔 시험지 한 장을 들고 강의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한유석 선생의 나는 몇 점짜리 부모일까? 강사는 주부들에게 직접 부모 자격시험 문제를 나눠주고 자신의 부모 점수를 체크해보라고 말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실천해야 할 것은 그러니까 우리 아이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아이도 봐야 하고 그다음에 사회 환경, 그다음에 세계 흐름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우리 아이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만 보면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나 남의 아이나 그냥 두루두루 같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효석 강사는 강의를 통해 우리 아이 문제는 내가 다룰 수 있다는 자만보다는 되도록 전문가와 상담할 것, 아이 가방을 몰래 뒤지는 행동은 피할 것, 친구와 싸우고 돌아온 아이 문제는 갈등의 원인을 찾아내고 문제 해결 과정을 전적으로 아이에게 맡겨둘 것 등을 권합니다. 어떠한 문제든 근본적으로 잘못된 곳이 있을 때는 잘못된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에 망설이지 않는 자세가 부모와 아이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강의를 들은 주부들은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나도 모르게 나의 주장만을 자녀들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소중한 자리였다고 말합니다. 아이들한테 시선을 맞춰야 될 중요한 부분 두 가지가 같은 동감을 느꼈어요. 그게 이제 서로 상호적인 관계 생겨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원적인 사회에서 아이들의 다원적인 가치관을 두고 아이들을 봐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동감이 가는 부분이네요. 갈수록 핵가족화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태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떤 기준으로 키워야 할지 막막해질 때, 강사는 요즘이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한 부모 철학이 필요한 때라고 역설합니다. 한효석 강사는 과연 나의 부모 자격은 몇 점인지, 나의 교육 방법에는 잘못된 것이 없는지 되돌아보는 자세를 우리 아이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자녀 교육의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자식 키우는 일만큼 따로 왕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는 자녀 교육 문제로 고민하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오늘 한효석 선생의 나는 몇 점짜리 부모일까에 대한 강의는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다 함께 고민해보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강남구청 뉴스 정순영입니다. 강남구는 장마철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6 여름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수해 방지 대책으로 세곡천 준설 사업을 조기 완료하고 빗물받이와 맨홀을 설치하는 한편 반 지하 세대에는 하수 역류 방지 시설과 침수 자동 경보기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이 밖에 쓰레기 처리장, 빗물 펌프장 등 오염 대상 시설에 대한 방역 활동도 강화됩니다. 또한 집단 급식소, 일반 음식점에 대해 위생관리 책임 실명제를 추진하고 학교 건강지킴이를 운영해 청소년 건강관리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김상돈 강남구청장 권한대행은 공동주택 건설 사업장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태풍 등에 취약한 5개 광고물과 토목공사장, 지하보도 등 도로시설물도 차질 없이 관리해 올 여름을 재해 없이 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남 구립합창단의 제19회 정기연주회가 지난 25일 강남 상설 목요무대에서 펼쳐졌습니다. 강남 구민회관에서 열린 이번 정기연주회에서 강남 구립합창단은 인트로이투스와 키리에 등 모차르트의 레퀴엠을 불러 관객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모차르트의 레퀴엠은 죽은 사람을 위한 미사에 사용됐던 곡으로 곡 전체에 비장미가 넘치는 모차르트 최후의 작품입니다. 지난 89년 창단된 강남 구립합창단은 매년 각종 합창대회와 해외 현지 초청 공연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오는 6월 7일까지 음식물 쓰레기 중간 수집통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골목길 음식물 쓰레기통의 위치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시간 등 토론 주제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우수 의견은 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강남구청 포털사이트 회원이면 누구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강남구청 홈페이지의 오른쪽 배너나 하단에 사이버 행정 참여에 접속한 뒤 구민 정책 토론방을 클릭하면 됩니다. 강남구 체육회는 양재천 순례 마라톤 교실에 7기 교육생을 선착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지도로 달리기에 대한 이론과 실전 연습을 병행하는 양재천 순례 마라톤 교실은 매년 2회에 걸쳐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8일부터 10주 동안 매주 토요일 지하철 3호선 수서역 광평교에서 교육이 실시되며 모든 교육을 마치면 마라톤 교실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18세 이상 달리기에 입문하고자 하는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마라톤 교실의 신청은 강남구 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강남구청 자치행정과로 하면 됩니다. 강남구 보건소는 결핵 검진 시 필요한 흉부 촬영과 진료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남 구민이면 누구나 검사가 가능하며 검진 시 이상이 발견되면 보건소 등록 치료와 관리를 받게 됩니다. 결핵은 주로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전염병으로 초기 증상은 피로감과 식욕 부진, 체중 감소와 기침, 가래, 흉통 등이며 감기로 쉽게 오인되기도 합니다. 강남구 관계자는 기침과 객담 등의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반드시 결핵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